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 뒤에 있는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인데요. 애들아 안녕. 엄마야 엄마. 얘들아 오늘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거 알지? 응? 알지 뭐? 알아 몰라? 리 알아 몰라? 몰라요. 미호는 알아? 몰랐어요. 넌 진짜 몰라 보인다. 현동이는 안 해. 어쨌든 나도 알아. 안 물어봤어 너한텐. 어쨌든 오늘 큰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따라와. 우리 집 옛날에 어? 맨날 그 방에서 세 명씩 모여 자고 기억나지? 나 슬펐던 기억들. 그래서 오늘 큰 집으로 이사 갈 거란다. 보이지? 이 집이 아니야. 어, 다른 집이 있어. 저쪽. 여기가 우리 집이야. 큰 집으로 이사 갔단다. 뭐야? 화장실 방하잖아. 아니. 여기가 엄청 큰 집이에요. 여기가 리아 방하고 여기가 요루루 방하면 되겠다. 잘 봐봐. 여기가 요루루 방, 여기가 미호 방, 여기 어? 리아 방, 그리고 현둥이 방에 여기가 이제 엄마 방하고 됐다. 뭐야 이게? 코딱지만한데? 자, 일로 들어갈 수 있어. 이 공간에 딱 들어가면은 자, 나만의 공간이 생긴다고. 여기다가 본인 방을 지어보는 거야. 어때? 자, 들어가서 본인의 방을 이쁘게 꾸며보세요. 알겠죠? 자, 다 꾸미고 이제 이것도 방도 옮길 수 있거든. 자, 어쨌든 여러분들 각자 멋진 집을 지으러 떠나보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이 모드는요, 이 작은 한 칸 블럭에서 이렇게 블럭을 이렇게 놓고 건물을 지으면요, 나가서 보면은 굉장히 작은 하우스가 지을 수 있는 맵입니다.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다들 짓고 있는 모습. 자, 그러면은 저도 이쁜 방을 지으러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미니 집을 지었는데요. 자, 이제 한번 구경해 보자고. 저요! 아, 누구 집부터 구경해 볼까요? 저요. 오케이. 네모 집이요. 오른쪽 집부터 쭈루루 가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겉모습은? 이거 겉모습 뭐야? 나 열심히 봤는데. 엉덩이 이거 뭐야? 식빵. 식빵? 한번 들어가 볼까? 오! 뭐? 들어갔더니 요 뭐야? 네, 저기 벽면에 써놨어요. 오. 사우나. 사우나라고? 찜질방. 아. 찜질방. 찜질방. 찜질방이네 진짜? 우와. 여기 너무 뜨거우면 종이 울립니다. 야, 이거 불 감아 있어. 오, 그래? 대박. 찜질방 있나? 발판을 없앴기 때문에 이제 리아는 나오지 못해요. 알려주세요. 야, 여기 완전 고무실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찜질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 우유랑 케이크. 아, 우유랑 케이크. 그렇구나. 이거 그거다. 이거 지금 보니까 그거였네. 수면방. 누워서 맞아요. 수면방이에요. 디테일하잖아. 이거 내가 눕는 것도 만들어 드릴게. 여기 딱 들어가 서봐. 자, 이제 자. 아, 포근하겠다. 포근하겠네. 잘 자네. 일어나 이제. 자. 어쨌든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천장부터 다 꽉꽉 막았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사우나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집 누구 집이에요? 제 집이에요. 제 집. 오, 겉모습 봤을 때는 완전 건축 잘했는데? 요즘 나오는 약간 모던한 집 같은 느낌? 여기 살고 싶어요. 와, 바깥에 수영장도 있고. 야, 좋다 진짜. 여기 쓰레기통. 와, 있는데. 여기 진짜 이거 보트도 탈 수 있구나. 아, 쓰레기통이에요? 네. 아, 이윤님이 근데 버려져 있어요. 아, 근데 쓰레기통에 뚜껑을 안 닫았잖아요. 뚜껑을. 응? 뚜껑 닫아줄게. 담배님이 나와야지 뚜껑을 닫을 수 있을 것 같아. 잠깐 나와볼래? 닫으면 어떡해. 일단 들어가봐 이제. 됐다. 아이고. 이제 닫혔네. 아, 이제야 닫혔네. 이제 가자. 들어가자 우린. 자, 초인종도 만들었네. 와,
주인이 뭡니다. 어, 센스 있는 거 봐라. 어, 집 안에는 또 되게 심플한 요즘 집같이 만들었어요. 2층도 있고. 오, 와. 굉장히 잘 지었는데. 잘 지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자, 어, 현동이네 집 잘 봤고요. 아, 되게 디테일하고 잘 만들었네. 자, 그럼 세 번째 집은 제 집입니다. 여기는 약간 겉모습, 겉모습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들어가지 마시고, 저희 집은 겉모습이 좀 이쁘게 지었거든요. 그 인형의 집처럼 만들었어요. 저는 약간 건물 외관이 엘레강스한 게 제 스타일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고급스럽죠. 저는 이 집으로 할게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 집으로 할게요. 야, 예쁘죠 우리 집. 일단 들어가 볼까요? 오시면은 여기 의자를 놨고요. 의자 놓고, 의자 놓고, 여기는 싱크대, 그리고 TV, 스위치? 아유, 저희 집 다이아몬드 갑판을 왜 훔치세요? 아예 좋아 보여 사야. 그리고 2층에는 욕실하고 뭐 변기통도 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요즘 최첨단인데 책상하고 침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피아노 있네. 네, 피아노도 하나 만들어봤는데 피아노 연주 잘하시는 분 연주 부탁드립니다. 어, 잘 치시네. 자, 저희 잘 봤죠? 잘 지었죠? 자, 그리고 아, 누가 이건 누가 봐도 어? 요르르네 집이구만. 맞아요. 그쵸? 자, 한번 들어가 볼까? 안녕하세요. 와, 깜찍해, 깜찍해. 저희 집입니다. 뽀삐 집이에요. 뽀삐 집. 와, 당근 외관을... 맛있네요. 와, 당근 맛있겠다. 당근이 다 자랐으면 외관을... 재배를 해야지. 외관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오, 그러네요. 한번 쭉 들어가 볼까? 와, 이쁘다, 방. 옷장도 전체적인 있고. 모습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 와, 침대도 폭신폭신해요, 여러분들. 뛰어봐. 우와! 폭신폭신. 요루루 이제, 요루루 이제 여기 누워서 잘 때 바위 냄새 난다? 에이, 바로 이제 손님 가자마자 빨아야지. 아이고, 여기도 쓰레기통이 있네요. 예? 아이고. 이건 약간 물고문 할 때 쓰는 건데. 네, 들어가세요.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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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됐다. 이쁘네요. 아, 진짜 이쁘다. 그죠? 진짜 왜, 어, 진짜 살고 싶은 집. 귀여운 집. 깜찍? 깜찍한 집. 요루루 집이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그 요루루의 약간 악마 버전 같은 거 같은데. 아, 누가 봐도 리안의 집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죠. 제 집이에요. 야, 이 집에서 자면은 무슨 뜨거워 죽겠는데? 아까 사우나실보다 더한데? 이제 악마 리아를 소환하는 거죠. 악마 리아를 소환한다? 소환이 성공해서 용암을 뱉고 있는 거. 아이고, 그렇구나. 와. 꿀벌 테러다! 꿀벌 테러! 안 돼! 꿀벌 테러다! 안 돼! 집에 꿀벌이! 자, 어쨌든 얘들아, 이제 자기 집을 복사해서 진짜 우리 집에 넣어놓으면 되는 거야. 이제 방이 생기는 거란다. 야호. 자, 어디에 놀래, 얘들아? 어디에 놀래? 저는 여기요. 아, 나봐, 나봐, 나봐. 어, 중간에다가? 저는 여기. 그럼 나는 여기. 와, 너무 좁은데? 야, 좁긴 좁다. 와. 아유, 좁다. 아, 이거 리아 집이 너무 가운데를 먹은 게 좀 신경 쓰이네요. 그쵸? 네? 리아 집이 좀 가운데에다가. 어? 그러니까. 자, 리아 집은 여기다가 놔야겠다. 여기, 여기.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리아 집이 좀 더 그거죠. 지하 분위기를 나는 거지, 지하 분위기. 어때? 느낌 있지? 좋네요. 그치?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보일러 효과를 주는 거야. 이제 막아버리자. 자, 어쨌든 이렇게 좁은 집에 저희 방이 생겼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자, 누가 더 잘 지었는지 보시고 댓글에 투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 Oh.